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아 진짜 공기가 좋긴 하네요. 새벽에 나오니까. 맞아요.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또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공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푸른 길 공원. 그러니까 길을 테마로 한 공원이에요. 네. 진짜 주변에 네,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뭐 더워가지고 네. 운동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니까 훨씬 선선한데. 맞아요. 이 사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조금 서두르기만 해도 본인의 몸 관리를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좀 더 가야 돼요.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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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지나갔다 흔적들이 있다. 그 흔적을 되새겨서 지금 뒤에 보면 기차를 모형으로 한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운행은 안 합니다만은 이제 화순이라든지 보성 쪽으로 기차가 다녔거든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화순 보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민들이 이곳으로 와서 또 물건도 사고 또 물건도 팔고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그렇죠, 그렇죠 몰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바로 저희가 오늘 갈 시장입니다. 어디예요? 네, 바로 옆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빨리 가볼까요? 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출발합니다. 아이고 여기 저 복숭아가 많이 있네요, 어머니. 네, 화분량이 많아요. 화분량이 많아요. 여기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어머니? 네, 저 고향은 순천 월등이다. 아, 순천 월등에서 온 복숭아예요? 네. 이야, 아 이거 좋네, 이거. 우와. 직접 따오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네. 직접 하세요? 네. 복숭아 농사 지으셔? 네. 순천에서요? 네, 월등에서. 월등이 원래 복숭아가 유명해요? 네, 아주 유명해요. 아, 어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4년? 24년이요? 아이고.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이 시장이 얼마나 됐는데요? 30년, 40년 됐나? 저 엄마들은 한 네. 40년 넘었어요. 40년 넘었고. 기차를 다 먹고, 우리는 절반. 절반? 응. 아. 역전 있을 때부터 왔어. 우리 딱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막 가슴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형님. 색깔 너무 예쁘다. 맛있어요? 어디요? 아 기가 막 와. 태몽이 복숭아래요. 아 태몽이 복숭아. 와 태몽이. 태몽이. 와 제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는데 월등 복숭아가 또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Now every time I look at you, something is on my mind. If you do what I want you t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사신 거예요 방금? 아, 이 차도 하고 탈구 좀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옷차림새가 약간 뛰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남부총장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전혀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남구민에도 든든한 버팀목이신 우리 김병래 총장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6시 반인데 아니 이 시간에 저기 이 남광시장에 어떤 일로 나오신 겁니까? 아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도 옛날에 새벽 시장은 자주 왔었는데 네. 새벽 시장은 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궁금해서 와봤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이 우리 동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경계 지점이거든요. 네.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우리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경계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네.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일까 해서 한번 궁금해서 또 그다음에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와 진짜 저는 시장에서 네. 구청장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것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네. 일어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원래 좀 일찍 일어납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습니까, 청장님? 이제 저 시장 상인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물건도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손님들이 코로나 때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코로나가 최대한 빨리 우리 그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코로나의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 새벽시장에 오니까 좀 사람이 뭐 좀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벽시장이 향한 물건들이 많고 굉장히 또 쌉니다. 직접 기른 것들을 가져와서 살게 되니까 직거래를 하게 되니까 네. 제품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도 또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시간에 한 번씩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방금 하신 게 자두라고 하셨죠? 아 이거는 자두고요. 이거는 살구죠 살구. 살구. 예, 예. 살구라 자두. 네. 무슨 일로 사신 거예요? 살구는 집사람이 좋아해서 집에 좀 가져다 주고 가려고. 네. 사랑꾼이셨네요. 네. 또. 네. 우리 지역민과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광시장 많이 좀 찾아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꼭 한번 남구 주민들, 동구 주민들, 광주 시민들이 이 남광시장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사셨어요? 네. 콩나물, 오이, 두부, 이게 국산 두부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 등등. 아니 지금 뭐 이른 시간이잖아요. 네. 네, 이 시간에 좀 이렇게 활동하신 특별 또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남광주 시장은 이 시간에 와야 신선한 야채를 지금은 동구 살지만 제가 양림동 토박이라 늘 후순이 씨랑 어머님하고 제가 새벽 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머님 단골집에서 이 야채를 사곤 하는데 네. 항상 이 아침 풍경이 저한테는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모습이에요. 이 남광주시장의 좀 장점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신선한 거는 뭐 제가 꼭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를 보면 요즘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이 힘든데 활력이 넘치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활력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는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좀 힘들 때 저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에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들, 상인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에너지를 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해지는데 이제 사람 진짜 많아요. 마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활기차잖아요 지금 새벽시장에 시간이 되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사람 많은 시장이에요. 아로니아네 아로니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 그럼 어디서 갖고 오신가 보니? 네, 담양 수북에서 가져왔어요. 담양 수북에서. 근데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건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아로니아는 어디 좋은 거예요?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눈에 이제 간에 좋으니까 눈에 좋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다섯 배 더 많고 많이 돼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요? 이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시는데 아로니아는 쌀떠름해서 그냥 못 드시고 요렇게 갈아서 꿀을 살짝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오랜만에 우리 게임에서 이거 좀 먹어보게 합시다. 쌀가름한 거 아니야? 네.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원래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남광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장에 가면 아로니아도 있고 시장에 가면 복숭아도 있고 시장에 가면 아로니아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아로니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옥수수가 생각났네, 옥수수가. 아, 옥수수. 네, 두 개만 나눠주세요. 네, 두 개만, 네. 아, 네. 많이 드셔도 와. 아, 일단 기다려봐요. 네. 뭐라 그래, 지금. 어우! 옛날 쨍감 맛입니다, 쨍감. 쨍감? 지금 순간, 혀의 모든 미각이 약간 마비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어, 이게 익혀도 안 달아요, 원래? 예, 달진 않습니다, 이거. 근데 아주 잔디가 되고, 지금 아주 조금 덜 익기도 했는데. 덜 익었어요? 아주 잔디거든, 이건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려서 가루를 내면은 조금 더. 맞습니다. 분말. 그 난강시장에 오시면은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 보시면 좋은 물건 많이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떫은 아로니아 잘 먹었습니다. On account of you can sing. Bleep, bleep, body, flame. One, two, three, four. 자, 새벽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 장이 열리고 있고요. 정말 활기가 넘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남강주 시장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없어진 경전선 남강주역이 없어지기 전부터 보성, 벌교, 화순 이쪽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신 이런 수산물들, 야채 종류를 보따리짐으로 이고 지고 해서 새벽시장이 형성이 됐었어요. 싱싱한 물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으시면은 난강주 해 뜨는 시장으로 찾아주십시오. 네, 네. 이른 시간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네네. 또 들어보니까 시장에 좋은 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주 광역시에서 시작한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통시장으로는 저희 난강주 해 뜨는 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출고하는 전체 품목이 아직은 다 참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주요 품목 15개 품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참기름이라든가 김치류, 각종 젓갈류, 그다음에 이제 육류, 촌딱이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특수 야채, 그다음에 마른 생선 이런 이제 시장에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저희가 이제 광주 동구 지역하고 저희 해뜨는 시장 반경 3km 이내는 손님들이 주문을 공공 배달 앱을 다운 받으셔서 주문을 해주시면은 2시간 안에 신속히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플로 집에서 이렇게 싱싱한 물건을 또 비슷한 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파는 물건 그대로 같은 가격으로 싱싱하게 신속하게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획기적인 정말 전통시장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장을 볼 시간이 됐죠. 초성자가 지읒으로 시작되는 상품을 많이 싱싱한 물건 저렴하게 많이 구매해 오신 분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오셨으니까 오늘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으로 잘 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시고 제가 오늘은 꼭 이기려고 옷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시장룩으로 알록달록하게 보이시죠? 선생님 제가 지읒이 들어간 물건을 사려고 지금 젓갈집에 온 건데 혹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젓갈이 뭐예요? 잘 나가는 거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는 꼴뚜기나 다시소보다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거는 오징어 우와 이걸로 주세요. 오징어 젓갈은 뭔가 물컹물컹하고 고소한 맛이 있으면 이거는 달콤하고 아삭아삭거려요, 진짜. 보니까 여기 안에가 다 젓갈집이던데 네. 여기가 원래 젓갈이 이렇게 유명해요? 여기가 3대째 하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한 80년 하시고 제가 거의 한 20년. 아 그러면은 남광주 시장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여기서 예, 하신 거예요? 예. 와. 전통 젓갈집. 야, 아니 진짜 싱싱하게 많네. 아 직접 우리 어머님들이 농사지은 거, 뭐 가지고 온 거. 아 근데 물건이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제가 장을 보러 왔는데 일단 이 자두도 이제 지읒자로 시작되는데 혹시
선생님 팔고 계신 물건 중에서 지읒자로 시작되는 물건 좀 있을까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요거 얼마입니까, 선생님? 5,000원입니다. 5,000원? 와, 근데 양이 꽤 많네, 선생님. 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싸게 팔아요.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시장이잖아요. 한마디로 깔끔하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면 이렇게 덤을 많이 주신다. 이런 것도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재미가 있어요. 바라, 바라. 안녕하세요, 언니. 조기 좀 주세요, 조기. 네, 조기. 이 지읒자로 시작되는 물건 사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 이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 이거 조기 맞죠? 이거 굴비 아니고 조기지. 네, 네. 저기, 어머니. 저, 얼마씩이에요, 가격이? 3만 원. 3만, 아, 너무 많아. 조금만 안 될까, 조금만? 만 원. 만 원도 너무 많아요, 어머니. 5천 원. 넣어주세요, 엄마. 네. 막 장보신 거 없네. 네, 시장 보는데, 어머니. 지읒자로 시작되어 있는 물건을 사야 돼요. 네, 근데 진짜요? 이제 두 개 샀어. 자두하고 조기 샀어. 엄마 또 생각나시는 거 또 있을까? 시장에 팔고 있는 물건. 네. 엄마 조기 팔고 끝났어, 이제. 우와, 고기를 구워서 바로 파시나 봐요. 생선구이 파시는 거예요? 와, 보니까 지금 종류가 막 5가지 훨씬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구워서 파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집에서 먹고 싶어서 냄새 나고 하니까 잘 안 구워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워서 드리면 훨씬 쉽게, 가볍게,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게 됐어요. 아,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웬만하면 좋은 걸 사갈 것 같긴 해요. 네네. 메신장아찌 사세요, 메신장아찌. 어? 어머니. 5,000원치 많이 줘. 어, 5,000원치 많이 주시오, 엄마. 장아찌. 그래, 장아찌. 400g에 만원. 400g에 만원. 1kg에 2만원. 1kg 2만원. 아, 오랜만에 이렇게 종갓들 이쁘 종갓들 왔을 때 좁은데. 이것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난 거예요, 재래시장은. 나 잘 찾아왔네, 내가 잘 찾아버렸어. 오빠가. 아, 저.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을 사러 왔어요, 전을. 이야, 전 기가 막히네, 이제. 와. 아니, 근데, 혹시 모르게 배달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머니? 네, 배달 가능해요. 오. 택배도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고, 네. 배달도 되고. 네. 이야, 아니, 그럼 말 그대로 요즘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굳이 안 와도 집에서 네. 편안하게 장볼 수 있네요. 네. 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어머님, 전 좀 싸주세요. 네네. 네. 전 만 원 주세요, 어머니. 네, 자, 저희 두 사람이 이 남강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요. 네. 이제 회장님께서 두 사람에서 물품을 보고 네.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물건을 보기 전에 네. 오늘도 매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약과를 튀기시고 약과. 아~ 떡도 다 만드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네. 아, 처음 승부가 이미 결정 났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 공정해야죠. 네, 공정한 저기 심사를 기다립니다. 네. 조기. 아, 조기. 아. 신신한 놈으로 벗어졌네. 정말 이거 오징어젓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요즘 그렇게 핫한 창란젓이. 창란젓. 창란젓. 네. 아, 제가 여기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엄청 아삭아삭하고. 창란젓은 저기 지읒자로 시작 안 하는데. 지읒자로 시작되는데. 네. 아, 요거는, 아, 네, 요거는 인정. 이거 제가 극장 쳐드려서 얼마? 네, 요거는 인정. 야, 자, 요거는 인정. 자세 인정. 네, 뭡니까, 이거? 어, 가지라. 어우. 아니, 저. 아, 저게. 오, 네. 생각보다 좋습니다.
전. 전. 요거는 저희 우리 남강주 시장에서 이 배달앱 서비스. 네, 가능한 품목을 제가 사왔어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아, 겹치네. 네. 조기. 조기인데, 네, 일단 보여주세요. 다섯 마리 얼마? 저 얼마 정도 산 줄 알아요? 만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에, 보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제가. 5천 원에. 네. 여기서 또 수구가 커지나? 네. 장아찌입니다, 장아찌. 매실 장아찌. 장아찌입니다, 장아찌. 네. 우리 어머니가 직접 손수 담으신 장아찌입니다. 남자가 장을 잘 보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대망의. 네. 자두. 싱싱한 여름 제철 과일. 자두가 왔어요. 자두가 왔어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이긴 사람의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네. 손을 잡아주시고. 너무 힘든데. 네. 자, 회장님. 힘듭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누굽니까? 뭐예요? 너무 힘든 과정인데, 네. 이거 사실은 장을 두 분 다 너무 잘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승부를 가릴 수가 없어서. 제 눈을 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약과가 너무 맛있었어요. 약과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네. 자, 오늘 장보기 우리 소영이의 우승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배고프지? 네. 자자자, 오리다, 오리. 응? 이 남강주 시장에 또 맛집이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아, 근데 저 요 오리 아닙니까, 오리? 예, 네, 오리 맞아요. 네. 저희 집은 딱 단일. 단일? 예, 네, 오리 구이 하나. 와, 와, 진짜 오리 맛집인가 봐요. 예. 네. 이거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건들지 네. 마세요. 아, 이게 7년 네. 묵은 소금이에요. 이거를 고등국도 해. 딱 한번 뿌려. 양파를 얹어. 그 다음에 마늘을 얹어. 네.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 이 부추는 이렇게, 네. 이렇게 벗기는 거야. 단계가 있어. 단계가 다 있네, 이게. 아, 그래. 네. 코스 요리네요. 그러지. 네. 지금도 저희 집은 소주가 1,000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게 네. 손님이 요새 코로나도 코로나고 공짜 하다가 1,000원 받으니까 아까 손님이 좀 뜨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저께 고민을 했어. 저 내일 아침에 누가 온단디 오면 내가 다시 말하려고. 내일부터 공짜 다시 해준다고. 진짜로요? 정말로. 코로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진짜요? 정말로. 우와. 왜 그러냐면, 지금 1,000원이면 제가 손님들이 1,000원 드시는 걸 내가 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원가만, 원가를 생각하면 공짜로 줄 수 있어. 남는 것만 생각하니까 공짜로 못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병만 공짜라는 거죠? 아니야. 몇 병까지? 무제한이에요? 무제야. 근데 사람들의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아무리 무제한이라고 한들 자기 죽을 만치는 안 먹는다는 거야. 혹시 햇뜨는 시장의 시장 인심처럼 여기도 사장님 인심이 대단하십니까? 햇뜨는 시장이 날 그렇게 만들었죠. 오리 하나, 오리 하나, 버섯 하나, 양파 하나 맛있게 먹을지 제가 감사하죠. 야,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붉게도 담백하고 이것도 국산이야. 이야, 아, 너무 맛있네 진짜. 응? 와, 사장님 오리가 진짜 담백해요. 그러죠, 숙성을 잘 시켰어요. 아, 숙성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죠. 아, 그래서 잡내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남아? 오리랑 버섯이랑 뚜껑이랑 양파를 구워가 기가 막히죠.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딱 요거 그 구운 김치를 딱 먹었을 때, 신김치 딱 먹었을 때 그 싹 감싸주는 그 맛. 네. 깔끔하게 딱 들어요. 자, 오늘 배움이 있는 맛집. 네. 저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싹싹 먹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예.
또 남강 햇빛 시장 또 시장 같이 있잖아요. 또 신선한 그런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싸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오리구이를 먹고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요? 아침 일찍부터 고기를 막 구워 먹는데 이게 또 잘 들어가. 우리 새벽에 나왔잖아요. 장을 열심히 보고 와서 너무 잘 들어가요. 아, 남강주 햇빛 시장 오셔서 장도 보시고 네 아침에 고기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셔서 몸에 좋은 오리구이 드시면서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많이 오세요. 어, 한 대 맞다. 다음 주에 안 맞는다. 이거 이제 놓고 오세요.